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에 삼도 볼 겸 해가지고 이끼도 뜯을 겸 이렇게 해서 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치게 된 게 삼은 안 보이고요. 지금 우리 삼이불이라는 이끼가 좀 많아가지고 이끼 좀 뜯으려고요. 잠깐 영상 켰습니다. 아이고, 보이시나요? 이게 삼이끼. 이게 우리가 또 가서 살라가면 비싸요 또. 저런 데 가서 화원 가게 가서요, 지금 이거 지금 말고 있잖아요, 저만큼이면은요 아무리 못 나와도 최소한 5-6만 원은 달라갈 거예요, 저만큼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약초 근육 하다 보니까 산에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 채취도 하고 하죠. 근데 이런 데도 보면은요 이렇게들 있잖아요. 이게 좀 돼지 이게 좀 벌써 하나 말아 놓으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변 정리를 해요. 주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툴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삼의 이불이 됩니다. 위아래로 깔아가지고 산삼도 포장하고 산양삼도 포장하고 지금 말고 계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맨날 이것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면은 한 자루씩 뜯어가요. 상태 좋은 걸로 해서요. 아, 이거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다 올라가니까. 이끼는 좀 좋네요. 이게 보면은 형님 계속 이끼 뜯고 계시죠? 한 3분의 1 정도 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단은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데 이런 이끼들도 좋잖아요. 근데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도 이제 연결해서 저희가 또 쓰니까요. 깨끗한 것들, 상태 좋은 것들만 파릇파릇하고 좋죠. 원래는 이제 강원도나 충북 가면은요 완전 그냥 돗자리예요. 돗자리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저희가 따죠. 마른 거 어딨어요, 형님? 저쪽 거? 밑에 거? 여기 거 뜯은 거요. 아, 거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다 뜯어서 갖고 가봐야 다 저희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왕에 갈 때 나머지 건 다 산에다가 놓고 저희 필요한 것만 갖고 가죠. 여기도 보면 버섯 있네요. 저런 버섯 먹으면 큰일 나요. 혀 마비 와요. 아무 버섯이나 막 드시면 안 돼요. 산에서 나온다고 해서 큰일 나요. 입 돌아가요. 여기도 있네요, 버섯은. 이렇게 해서 지금 주변 딱 해서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이끼 작업을 하고요. 한 배낭 해놓고 나서 이제 또 삼산행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삼이 나오면은 실방 키는 거고요. 삼 안 나오면 꽝이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영상은 지금 상당히 습해요. 그리고 또 실시간을 하면서 이걸 한 바퀴 돌아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끼 이게 이제 이끼고 삼 이불이다.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찍은 거고요. 제가 이제 일단 사냥을 계속하면서 좋은 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잠깐 실방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